누군지 모르겠네. 자, 예. 예, 안녕하십니까. 상호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세원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시간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 뭐 소개를 받으라고 온게 아니라, 빨리 4시간 동안에 뭔가를 좀 가져가고 싶은, 빨리 공부하고 싶어. 그쵸? 막 공부하고 싶어 죽겠죠, 지금. 예. 자, 일단. 지금 한달좀안 남았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새로운 브리타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역적인 거를 지금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저도 뭐 4년간 봤지만 지금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남들도 알고 나도 아는 거를 남들보다 잘 써야 되는 시간이에요. 절대 브리타를 준비하시려고 뭐 지역적인 걸 지금 보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복습 리뷰하시면서 아,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예쁘게 천천히 간결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 절대 답안지 양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4시간밖에 없어서 뭘할 거냐면 40점짜리를 어쨌든 10점짜리는 제가 지금 안할 거예요. 그건 뭐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얼마나 노력하시느냐의 부분이고, 40점짜리 문제를 한번 예상을 해서 목차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목차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 지난번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리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중요한 테마 뽑아온 거를 테마만 빨리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두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온걸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되면 지극 기준을 할 거예요. 약관 지극 기준을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자, 우리가 명부책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싫어도 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면부책 문제가 40점을 이뤘죠. 그 다음에 우리가 2014년도에는 계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가 예상되겠어요? 면부책 살짝 하고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몇년 뒤에 나올 거냐? 참 작년까지 강의한 사람들은 참 쉬웠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그냥 면부책 나와요 대답하면 되는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탁 나와버리니까 이제 올해는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과연 올해 나올 건지 나오면 대박이죠. 나오면 대박일 텐데 글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갖고 하지만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와도 이미 목차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와도 목차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목차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목차 봅니다. 자, 저도 지금 준비 안 했어. 여러분들 준비 안 했죠? 자, 목차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목차가. 분명히, 갑, 을 보험사가 있을 것이고, 문제에. 뭐, 피해자 A, B가 있을 것이고. 아, 이게 칠판이 높은 건가요? 제가 조금 모자란 건가요? 이거 쓸 때마다 불편하네, 이거. 아, 참.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아, 쟁점이 예를 들면, 뭐, 무단운전, 무면허 운전, 그 다음에 유상운송. 이 판서를 할때 꽉꽉 채워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옛날에 저기 수업 들을 때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꽉꽉 채우려고 까치발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있다고 쳐봅시다. 어쨌든, 시험 문제 나왔어. 이렇게 딱 나온 거야,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그러면, 뭐 생각도 할거 없이 면부책이 나왔다면 무조건 문제의식이 쓰라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문제에서 목차가 다 나온다. 문제가 갑, 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여기 이제 갑의 보상 책임 나오겠죠? 보상 책임 나올 거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을의 보상 책임이 나올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피해자 AB에 대한 보험, 저기, 피해자 AB에 대한 보상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으면 요게 A에 대한 보상 책임, B에 대한 보상 책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카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쟁점 3개 중에 자 2013년도까지는 면부책이 40점짜리니까 쟁점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3개 중에서 4개를 나올 수가 없겠죠. 계산까지 해야 되니까 많아야 하나 두 개 정도 나오겠죠. 여기는 뭐 쟁점이 하나도 없을 거고. 그러면 3개 4개인데 일단 3개 저 예를 들어보면 제가 뭘 쓰라 했습니까? 판단 기준을 쓰라 했잖아요. 판단 기준을 쓰는데 이게 만약에 무단운전이다 그러면 무단운전, 무단운전이라고 써도 되고 무단운전이라는 목차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판단 기준 쓰라 했잖아요. 어차피 판단하는 거니까. 두 번째, 갑 보험사 입장에서 지금 무면허가 걸렸다 그럼 여기도 또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이건 무면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써주겠죠. 그 다음에 뭐 사례의 경우 써주겠죠. 사례의 경우 여러분 이게 허술해 보이지만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무단운전을 물어보고 무면허를 물어봤는데 무단운전을 이렇게 판단하고 무면허를 이렇게 판단해서 나는 사례의 경우를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말고 뭘 더 쓰냐고. 이게 허술해 보이지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 을 보험사 입장에서도 쟁점이 분명히 하나 있었겠죠. 그럼 유상운송이다 그럼 유상운송 이라고 써도 되고 유상운송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냥 판단 기준 써주는 거죠. 그냥 가로열 판단 기준. 유상운송 내용은 아는데 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어를 모르겠어. 그럼 판단 기준 써주고 2번 사례의 경우 써주고 마지막에 결이나 아니면 사안의 해결. 사안을 해결해가지고 2번하고 3번의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명부책 플러스 계산이 나왔다면은 명부책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문제이지 이게.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도 갑의 보상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뭐 세 번째 있다면 의뢰 보상 책임. 만약에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뭐 얘에 대한 뭐 지급보험금을 구하라 뻔히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A에 대한 보험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갑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을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구할 것이고 마지막에 뭐 결 하시면 되고. 요 세부적인 거는 살짝씩 요 내용이랑 요거랑 똑같아서 제가 안 쓴 거예요. 어쨌든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보상 책임이 있냐 없냐 판단해야 되니까 어쨌든 판단 기준 써주고 사례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더라는 걸 여기다 들어가겠죠. 이게 없다면 요금 이 목차를 하나씩 올려 쓰면 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계산한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 거예요. 적용 담보 보면 되고 그다음에 분명히 A에 대한 보험금, B에 대한 보험금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A의 보험금. 그럼 보험사가 하나면은 그냥 계산하면 되고 보험사가 둘이면은 뭐 갑의 보험금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을의 보험금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도 세부 목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상 또는 장애가 나오겠죠. 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부상 장애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3번 목차로 B의 보험금. 그렇죠. 어차피 A, B는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B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겠죠. B의 보험금 나오면 또 이게 똑같이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갑도 갑 입장에서도 있을 거고 을 입장에서도 있을 거고 또 갑도 부상이 있을 거고 장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 아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썼네. 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흥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저기 대기실에 있는데 어렵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아 자동차 보험이 뭐가 왜 어려워요. 난 너무 쉬운데 목차를 외울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만큼이 면부책 문제죠. 그렇잖아요. 이만큼이 면부책이잖아. 얘는 면부책이 단 거고 얘는 반이 면부책인 거고 얘는 적용담보만. 적용담보는 왜 써주냐면 계산을 하려면 이게 대인인지 대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손인지. 그래서 요렇게가 면부책 문제고 요렇게가 이제 계산 문제잖아요. 요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어떤 사례를 문제를 봐도 다 이런 문제 나오죠. 가불보험사 A, B 무단운전 쟁점이 몇 개 있고 이런 문제 나올 거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준비 안 했는데 목차 다 나왔잖아요. 여기 내용만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서 내용만.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외우고 있는 내용만 쓰면. 그래서 우리 요 부분 면부책을 판단하는 부분을 지금 빨리 그 중요한 테마별로 면부책의 요 판단 기준을 써야 될 부분들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리뷰하면서 복습을 빨리 할 거고 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급 기준하고 우리가 계산 문제 오늘 두 문제 갖고 온 거를 볼 거예요. 나머지 단문이야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고 내년에 저 또 보시려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여기서 단문을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죠. 기본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보상 책임을 하는 부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상 책임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논하라 그러면은,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하셨나 보다. 마른 번호는 언제 그리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제가? 단독 사고이거나 일반 과실 사고 때 마른 모를 그려서 피해자 벌려 정리하는 게 편하고, 쌍방사고는 어떻게 그리라 했어요? 3호수 두 개를 그리는 게 편하다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하니까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보험사가 있을 거고 소유자가 있을 거고 운전자가 있을 거고 여기 피해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1단계와 2단계가 있다 말씀드렸고 요 아래 칼에는 법배책이 들어가는데 법배책은 대부분 주로 자배법을 말한다 말씀드렸고 여기는 약보책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자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자나 운전자가 일단 법률상 배상 책임 1단계가 있어야 되고 2단계로 여기를 통과하면 약관상 보상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얘가 돈을 준다 그랬어요. 보험사가.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여기 문제의 제기를 어떻게 쓸 거냐. 자, 문제의 제기를 잘 쓰고 빨리 써야 돼요. 아, 그럴 거 아닙니까. 뭐든지 시험 봐보면 처음에 글빨이 딱 시작해 탁 되면 뒤에는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막 나오잖아. 써봐서 알잖아요. 막 답안지 엄청 쓰잖아요. 막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이 첫 글발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간단하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면부책 문제는 지금 제가 말한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1단계 검토 후. 2단계 검토한다. 1단계 검토 후. 아, 시험 안 붙을 거예요? 1단계 검토 후. 2단계 검토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지 받았는데 여기다가 1단계 검토, 2단계 한다. 야, 그런 사람 없겠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자, 요게 1단계잖아, 지금. 자배법. 어? 자배법을 질문 잘했잖아. 자, 이 표는 제가 그냥 그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라 했잖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그 담보별. 안 보이나? 요게 담보잖아요. 개인 원 투일이죠. 이게 담보별 이게 보상 요건이잖아요. 보상 요건표 제가 정한 거예요.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자 담보별 보상 요건표예요. 보상 요건표 그러면 1단계 검토 후에서 1단계가 뭐냐 자배법을 검토하는 거잖아. 자배법. 그럼 자배법을 검토하다 보면 뭐가 검토돼? 운행은 사고인지하고 타인이 검토되죠. 아니, 자연스럽게 검토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1단계고 나머지 2단계 약관상 보상 책임을 할 때는 그럼 주체하고 면책 사유가 있는지만 보면 되죠. 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2단계예요. 그래서 문제의 제기를 쓸 때 요 문제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운전자,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 그 운전자가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지
이들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면책 사유는 없는지 검토해 본다. 지금 내 말 틀렸어요? 이렇게 쓴다고 점수 안 줄 거예요? 맞잖아요. 자, 이 말은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 거잖아. 무슨 면책 문제가 나와도. 단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여러분들이 무단 무면허 유상을 잡았으면 소유자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이들이 피보험자인지 무단 운전 여부, 무면허 운전 여부, 유상 운송 여부를 살펴보겠다. 끝이잖아. 뭐 뭘 더 쓸 거예요. 그래서 1단계 검토 후 2단계 검토, 2단계는 여러분들 쟁점 잡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제기를 쓰면은 문제의 제기 때문에 한 5분 소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면부책이 나왔네? 아, 그냥 써, 외운 대로. 쟁점 파악해서. 그냥 문제의 제기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목적 고민하지 말라니까. 문제 분명히 있다니까. 있어요. 근데 다른 그 자격증 반은 어리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 좀 단토막으로 나가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예, 저도 조금 이제 오늘 올해 4땡이거든요. 그러니까 4땡 위로 되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예. 자, 그러시고 됐죠? 됐잖아요. 됐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 여기 40점 면부책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을 빨리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차피 지난번에 다 한 거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자, 제일 중요한 운행자 책임. 운행자 책임은 뭐 아무리 해도 중요하죠. 다 외우셨나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운행자 책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복습해 보는 겁니다. 운행자 책임은 자배법 3조를 말하는데 자배법 3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죠. 운행자는 분명히 제가 운전자랑은 틀리다고 했죠. 자,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그냥 복습이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운행으로, 그렇죠? 운행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할 때는 보상 책임이 있다 그랬고 그게 운행자 책임이고 3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죠. 운전자를 제외한 자다.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쭉 듣고 아, 이해하시면 되잖아. 이제 복습이잖아. 여러분들 뭐 새롭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그러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면책할 수 있다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승객의 경우에는 뭐라 했습니까? 고의나 자살로 일대만 면책이 되고 자살로 그 다음에 승객 죄송해요. 아, 이게 지금 글씨를 이렇게 쓸 게 아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드려야 되니까 아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쓴 것 같네. 맞죠. 이게 좀 강의를 하니까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인강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다른 자격증 공부하고 할 때. 근데 일단은 짜증나는 1순위 말이 느리다. 그런 분은 짜증나요. 그 다음에 짜증나는 2순위는 뭐냐면 뭐라고 하는지 어물어물 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목이 되게 아프고 가끔 이렇게 눈도 찌부리고 입을 이렇게 하죠.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신경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니 그런 게 짜증이 나서 여러분들 또박또박 들리라고 내가 일부러 발음을 좀 이 모양을 크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셨죠? 네. 자, 그리고 판서 너무 못하는 사람. 자, 승객의 경우에는 고의나 자살일 때 면책한다 그랬고 승객 외의 경우에는 3면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와 운전자가 과실이 없고 그래서 자기 과실이 없다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 과실 없고 이것은 0%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제3자의 과실, 그렇죠? 피해자하고 제3자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결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면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행이란 단어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쓸게요. 자, 운행은 약관에 있죠.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뭡니까? 피보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 자동차를
그러면 자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또 중요한 내용이 뭐라 했어요? 판례는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 측판, 문, 기준기. 생각나시죠? 그런 것까지도 다 운행이라고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서 차를 끌고 나와서 집에 차고지에 차가 들어갈 때까지의 사고를 다 해줄 거냐? 그게 아니라 판례는 요 운행으로라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만.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짓는 거다. 그래서 운행자 책임을 지난번 이렇게 정리했고요. 지금 복습 차원에서 보자는 거에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때 이것도 할 말 많아. 지난번에 막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당연히 큰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질문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타인성이 문제될 때만 이거를 써주는 거예요. 타인성이 문제될 때만. 다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간 없다 그랬잖아요. 자, 타인이 여기서 요걸 자배법 요거 1단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타인이 문제가 돼. 타인이 문제가 될 때만 공동 운행자를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언급도 간단히만 해주면 된다. 딱 두 줄. 판례가 딱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해냐. 자, 타인은 뭐라 그랬어요? 운행자와 운전자 외에는 무조건 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운전자는 너무나 명백해.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다 타인이야. 이해되죠? 근데 이놈은 운전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행자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요 타인인 경우가 훨씬 많고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예요. 그러니까 막 케이스를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다 타인이다 생각하면 돼. 일단은 다 타인이고 몇 개 케이스가 안 돼. 우리 기출문제 됐던 걸 위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그런 종류의 사례밖에 못 내기 때문에 공동운행자가 언제 문제가 될까요? 공동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차를 구입하러 갔는데 뭐 식당에 뭐 그런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뭐 문제를 뭐 출제자가 상상해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될 거고 또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했을 때 적극적으로 술 먹으러 가자 탑승한 사람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렌트카를 빌렸는데 빌린 놈 따로 있고 운전한 놈 따로 있을 때 운전한 사람 입장에서 렌트카 빌린 놈이 과연 타인일 거냐 이런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타인성이 문제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봤는데 자꾸 옆에 탄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한다. 그리고 이런 예에 비슷한 그 설명을 자꾸 하면 아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에 대해서 한번 써주라는 거구나 이놈이. 지금 나한테 이거를 자꾸 쓰라고 지금 문제를 이렇게 길게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를 써주더라도 많이 쓸 게 없잖아. 이거 이론이 뭐 있어요? 이론 없잖아요. 운행자들의 사고 당시 운행자의 운행지배 정도를 비교하여 간접적 추상적 운행자는 직접적 구체적 운행자에 대하여 타인이다. 이거 지금 한 줄 반밖에 더 나왔어.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번 판단 기준이 그거였죠. 2번 사례를 보아하니 사고 당시 탑승자는 운전자에 대하여 운행지배의 정도가 간접적 추상적이므로 자배법상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배법상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거는 점수가 없다 그랬어. 분명히. 사례 며칠 보고 채점자가 야 이 틀렸어. 이거 간접적 추상적 아니야. 직접적 구체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이해하시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타인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거 점수 절대 없어요. 있으면 이거 소송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발해야 된다 그랬잖아. 아, 문제 매출 주어지고 지금 대법원 판례도 보면 이만큼씩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문제 매출 주어지고 당연히 타인이 아니다라는 거에 결론을 내가지고 채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그건 점수가 없고 단지 뭐라 했어요. 이런 논리를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그냥 끌고 나가야 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못 믿는 눈치인데 진짜라니까요. 아, 여러분들이 출제자하고 채점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결론을 왜 내요? 여러분들이 판사입니까? 출제자가 판사예요? 하나요? 자, 어쨌든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다. 아, 참, 우리 여기서. 참, 운행은 제가 뭐라 했어요? 소유사용 관리, 약관에서 말하는 소유사용 관리하고 유사한 개념이라 했죠? 거의 동일한 개념 말씀드렸었어요. 자, 너무나 중요한 무단운전. 아, 저는 올해 아예 계산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무단운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유력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네. 일단 무단운전자 자체는 뭡니까?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가 안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뭐 기본 상식은 딱딱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단운전은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가 안 되죠. 그리고 무단운전은 뭡니까? 보유자, 우리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유자의 뭐 승낙이 일단 없는 거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차주 책임이 있을 것이냐, 차주 책임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이거는 꼭 외워라. 제가 그 노무사 시험 준비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판례를 외울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손해사정사는 판례가 정말 몇 개 없더라고요. 그 몇 개 없는 것도 여러분들 안 외우고 가면 완전히 그 도둑놈심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판례, 차주 책임 판례 있었죠. 1번부터 한 6번까지인가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 쓰진 말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생각해볼까요? 생각을 더듬어서. 자동차와 차키 보관 상태 있었죠. 또 소유자와의 인적관계도 있었고 차량 반환 의사도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그 뭐냐 평소 운전 저기 취해온 태도 뭐 있었고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있었고 시간 그 사고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가까우게 났냐 멀리 났냐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쯤 됐으면 이거는 그냥 저는 솔직히 안 해워도 되죠. 저는 보고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줄줄 나왔어야죠. 이것도 뭐 안 해오고 시험장 가시려고 그러셨어요?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판례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또 중요한 판례 또 뭐 있다 그랬어요? 무단운전 나오면. 그 항상 동승자가 있다 그랬죠. 무단운전은. 혼자 절대 안 타고 있다. 문제에서는 항상 동승자가 있는데 꼭 동승자가 알고 탑니다. 모르고 타진 않아요. 알고 타요. 알고 타면서 적극적으로 좀 무단운전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트로 이제 살짝 묶여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라 했어요? 두 개 단어만 외우고 꼭 키워드는 들어와라 했죠. 무단운전이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이라고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평소 운전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그래서 선회하고 사후 승낙 가능성은 꼭 키워드로다가 답안지에 현출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운행자 보상 책임이 있는 거죠. 소유자한테. 그래서 무단운전은 요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 대부분 아니죠. 두 번, 세 번 봐죠. 처음 봐요? 오늘 처음 봐요. 이 시험을. 붙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학생이세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걸 하신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세 번이나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떨어졌나요? 손해사정사요? 하신 분 뭐세요? 귀신인가? 분명히 있었는데.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게 공부하면 그냥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까도 계시는데 어떤 분 포기하신다고.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자,
무단운전, 무면허운전, 유사운송이 쟁점이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깜빡했어.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간단히 공부했다 치자요. 그냥 쳐요. 그래서 깜빡했어요. 이거 안 써고 이거 두 개만 썼다고 이게 빵점입니까? 아니죠. 이게 30점이면 10점, 10점, 10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점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점짜리 문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틀만 외우고 가가지고 그냥 진짜 모르겠는 거는 빼고 아는 것만 쓰고 나와도 되죠. 포기하지 마셔요. 네. 자, 무면허 운전을 보면 무면허 운전도 중요는 한데 작년에 나와서 근데 무면허 운전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이제 무면허는 일단 뭘 말해요? 무면허, 그 다음에 효력 정지, 그 다음에 종별 위반 이렇게 세 개만 알고 있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은 약관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딱 면부책을 논하는 데 필요한 약관 규정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몇 개 안 돼요. 자, 보면 보세요. 이게 대인투 면책사항이거든요. 보이죠? 전쟁, 지진, 해결료, 영리를 목적으로, 시험용, 계약상 늘어난 책임, 무면허 운전인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전쟁, 지진,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뭐 이렇게 문제 낼 수 없죠. 딱 이거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운송 아니면 무면허. 나머지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사례문제 중에 갑자기 뭐 영광 저기 발전소가 폭파가 되어 옆에 있던 사람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요거나 요거예요. 요거나 요거는 당연히 달달달 외워야죠. 그렇죠? 근데 혹시 몰라서 대인2의 전반적인 어떤 면책사항을 써라. 아니면 대인1과 대인2의 면책사유를 비교하여라. 제가 이 표를 진짜 왜 고민해서 만들었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멋있는 문제나 잘 만든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잖아요. 비교하는 문제. 근데 이제 이렇게 약관을 막 책으로만 보다 보면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비교를 하시라고. 아, 사고에 대한 비교는 이렇고 피보험자에 대한 비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비교하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 유상운송하고 요 무면허는 꼭 달달달 외워라. 약관을 정확하게 써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다 외웠을 줄 믿고 한번 같이 읊어보겠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 다 외우셨죠? 시작! 저 혼자 그냥 신나갖고 하고 있나요? 그 무면허 운전 안 외우셨어요? 왜 외우셨죠? 뭡니까?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피보험자 본인이 피보험자 뭡니까? 기, 친, 승, 사, 운이잖아요. 기, 친, 승, 사, 운이 무면허 운전을 했으면 볼 것도 없이 무면허 면책이잖아요. 그렇죠? 피보험자 본인이니까. 단지 굳이 무면허 운전에서 쟁점이 나온다면은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기피에. 꼭 기피해야 되죠. 기피에 명시적, 묵시적. 그러면 과연 또 쟁점이 되는 건 묵시적 승인을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러면 도대체 묵시적 승인을. 요거는 약관에 없으니까 제가 판례 하나 꼭 외우라 그랬잖아요. 무단운전처럼 중요하진 않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뭘 외우라 그랬어요? 묵시적 승인의 판단 기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니 진짜. 자, 제가 그 지난번에 8시간 강의할 때 정말 그 목도 아프고 다리 아프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10,000원짜리 강의를 내가 너무 열심히 했다. 근데 그걸 못 외우셨단 말이에요. 진짜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목이 아프도록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을 되게 크게 하고 또박또박 하게 하는 거 알아요? 일부러 내가 막 그러고 있다는 거를?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도. 뭐라 했어요?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 그 한 줄을 못 외우냐고.
명시적 승인도 면책할 수 있고 묵시적 승인도 면책할 수 있으니까 판례에서는 최소한 묵시적 승인으로 면책하려면 명시적 승인과 동일할 정도로 추단할 만한 사정을 봐라. 그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판단 요소가 한 다섯 개 정도 판례를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지니까,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외우고 이거 등 확인해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대인배상 원 그 올랐죠? 300만 원으로 아셨죠? 그 여기 와서 들으신 분들은 제 생생한 리얼리티한 강의도 들으시면서 만 원 내고 들었는데 인강 열어보니까 5만 원이더라고요. 지난번 강의한 거. 아, 저랑 호흡을 안 맞추실 거면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저 호흡을 맞추자고요. 이게 저도 공부해보니까 재밌어야 공부가 되더라고. 그게 저희 딸이 이제 중3인데 이제 2학년 때 네 꿈이 뭐냐? 저는 항상 변호사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소송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변호사를 시키려고, 물론 공부 못 합니다. 근데 변호사를 시키려고 엄청 내가 넌 무조건 변호사 돼야 돼 했는데 얘가 중학교 3학년 딱 올라오더니 올 봄이죠. 올 봄에 역사 선생님이 된다는 거 갑자기. 선생님도 아니라 역사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역사 선생님이 되냐 그랬더니 아예 역사가 좋대요. 근데 어느 날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를 하는데 인강, 그 KT에서 하는 인강이 있어, 인터넷 강의가. 거기 역사 선생님을 내가 인강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딱 보니까요.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너무 잘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역사는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빠진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강의를 너무 잘하더라고. 정말 너무 잘해. 조금 이렇게 그 외모적인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아니었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갑자기 강의하다가 막 이렇게 발차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왜 하냐? 그 이벤트를 주는 거죠. 그냥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애가 막 몰입해가지고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어쨌든 우리 그 같이 몰입을 해서 해야지 하는 저도 신나고 여러분도 이왕이면은 만 원 내고 많은 걸 얻어가면 좋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연령 안정, 운전 안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특히 있기 때문에 연령 안정이나 이제 범위 안정이, 범위 안정 특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자, 오늘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고 막 빨리 하려고 보니까 진짜 글씨가 날아갑니다. 정말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누누이 말했어요. 요 가족 안정 특약이나 연령 안정 특약이 나오면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뭐를 외치라랬어요? 예? 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쳐요? 대인 원만 하고 나머지 면책해야지. 제가 마음속으로 땡큐하라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가족 특약이나 연령 특약 나오면은 땡큐 하고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게 쌍면책이잖아요. 이게 내 머릿속에서 백지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완전 면책이죠. 그리고 또 대인 같은 경우는 면책도 없어. 고의도 해줘야 돼. 완전 땡큐죠. 단 뭐라 했어요? 도난이나 무단은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연령이나 범위 안정 특약이 나오면 땡큐 하고 딱 두 개만 본다. 도난이나 무단이 아닌지만 보면 되잖아요. 도난이나 무단이 아니면 무조건 대인 원만 되니까 뭐 자기 신체 무거움상에 뭐 타차 특약 생각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인 원만 보자. 대인 원만 부책이라는 거하고 2번 판례에서는 도난당하였을 때를 무단을 포함한다. 제가 이 판례도 손해사정사에 몇 개 안 되는 판례 중에서 좀 중요한 판례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자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시작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예, 네, 그건 맞고 판례를 얘기해 보라고 판례를 시작. 아 지금 시험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건 써줘야 돼. 이 정도는 써줘야 돼요.
자, 연령이나 범위가 기출문제가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나올 것도 같아. 작년에 하도 면부책을 안 내서 혹시나 면부책을 한두 개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이거나 아니면은 무단히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개만 공부하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연령이나 범위 특약을 내놓고 대인 원만 해당되게끔 하면 문제가 재미없잖아요. 아, 재미없겠죠. 사실 연령 위반이나 범위 위반을 내고 싶은 사람은 이 판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답안지에서. 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제분들 그 숙제해 오는 거 보면은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도난당했을 경우는 무단운전을 포함한다 이렇게 쓴 사람하고 무단운전 그 판례를 싹 쓴 거야. 한 네 줄에 거쳐서. 얼마나 멋지게. 채점자 입장에서는 감탄이지 완전. 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채점자 입장을 생각해 보라니까. 당연히 키워드만 쓴 것도 점수를 주겠지만 이거를 막 토시 하나 안 빼놓고 판례를 딱 적었어. 와, 감동하는 거지 완전히. 그렇죠? 꼭 외우세요. 제가 한번 저도 솔직히 못 외웠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아, 저도 내용은 알다. 아, 제가 전 합격한 사람이에요. 아, 나 안 외워도 되지 뭐. 자, 전 보고서만 잘 쓰면 되잖아요. 보고서는 보고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아 사실 외웠어요.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 피보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있는 무단운전. 여기까지는 무단운전을 설명한 거잖아요. 있는 그 무단운전의 경우도 도난당했을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죠? 저 외웠죠? 여러분도 외우세요. 자, 그래서 요거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유상운송은 정말 할 거 없지만 기출이 됐던 거죠. 여기 영리를 목적으로. 그래서 유상운송도 저는 저 가급적이면 그 약관 규정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유상운송이 문제로 나왔을 때 약관을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싹 썼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아,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아, 30일 초과, 초과는 예외죠. 그래서 저는 외웠어요. 여러분도 외우세요. 저는 시험 안 봐도 되는 사람인데 외웠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30일 임대차 계약에서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랬죠. 30일 초과하니까 31일부터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운전을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안 났었어요. 근데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뭐 임대차 계약을 한 40일 했다 이렇게 지문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줄 수도. 그러면은 아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 무조건 면책이다라고 요까지 외운 사람하고 요 다음을 외운 사람하고는 답이 확 틀리죠. 확 틀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고 그렇죠. 뭐 취지 같은 거는 단독 문제 나왔을 때 써주고 아니면은 그 자기가 정말 그 다른 게 쓸 게 없다 그리고 달달달 외웠다 그러면 쓰시라 그랬어요. 취지는 일단은 이번 취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불법이라는 거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불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차량과 보험료 형평이 맞지 않는 거죠. 형평이 맞지 않아서인데 그 여러분들 그 다시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제 간단히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도 합격 다 했으니까. 자 근데 브리타가 막 한 세네 개 나와갖고 너무 모르겠다. 시간이 너무 남는다. 그러면은 저는 무단운전 판단 기준만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무단운전 달달달 외웠으면은 정말 다른 게 쓸 게 없다면 무단운전 정의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무면허도 정의부터 해서 사고부담금 쭉 쓰면 되죠. 그러면 아마 1점 정도 더 맞겠죠. 이렇게 딱딱딱 치고 나간 사람보다는 1점 정도 더 맞겠지만 다른 문제를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아는 거 열심히 쓰셔야죠. 근데 골고루 다 건드려주는 게 좋잖아요. 10점짜리도 안 건드리면 0점이지만 의의라도 정확히 건드려주면 1점 주는 게 아니죠. 한 3점, 4점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40점짜리는 이렇게 쓸 것만 딱 쓰고 나오는데 정말 내가 10점짜리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아는 건 열심히 다 써야죠. 예, 일단은 양으로라도 승부를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글씨 못 쓰면서 많이 쓰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글씨를 잘 쓰면서 많이 쓰는 건 괜찮아요. 글씨를 못 쓰면서 많이 쓰지 마세요. 정말 읽기 싫어요. 읽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쓸 거면 짧게 써라, 최대한. 네. 아,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채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니까. 이게? 그거를 집에도 안 가고 그걸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못 쓰는 글씨를 보면. 유상운송은 이렇게만 합시다. 어차피 뭐 중에 약관만 정확히 알고 있으라 했어요. 아, 우리 좀 쉬죠. 우리 11시까지 쉬겠습니다. 예, 쉬세요. 네. 네.